간단하게 김치장에다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데 너무 번잡스러운 건 싫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격도 싸요. 김치전 만드는데요. 1,800원이면 돼요. 세상에 뭐야? 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김치 종류의 라면 중에서는 이게 끝판왕이죠. 김치찌개면 광고 아니고요. 그냥 요걸로 붙이면 돼요. 아니 뭐야? 컵라면 한 개로 만드는 김치전이에요. 컵라면이요? 컵라면으로 김치전을. 저거 어떻게 돼? 와 뭐야 뭐야? 와 이런 걸 처음 봐요. 충격적인데? 아니 이게 뭐야? 뭐야? 뭔가 싶죠. 네.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이 안에는 이제 김치가 들어있어요. 볶음 김치가 들어있어. 신김치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김치전이 돼요. 정말로 김치전이란 게 나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중간에 면이 들어있으니까 식감도 좋고 한 젓가락을 먹으면 이게 뭐야 하면서 계속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어느 순간 다 먹게 되는 그런 되지런한 맛이에요. 되지런한 맛. 되지런한 맛. 1,800원에 되는 1,800원으로 되는 김치전. 지금 자취생들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 준비할 게 있어요. 자, 밀가루 그리고 달걀 파 있으면 좀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네, 그냥 간단해요. 이거를 안에 라면 들었잖아요. 스프 들었잖아요. 아니, 넣으면 돼요.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진짜 간단해. 너무 신기하다. 김치 짜고 그냥 컵라면이랑 똑같구나. 여기 표시선대로 넣으면 그냥 라면 먹는 거죠. 그거에 절반만 넣을게요. 끓는 물 반. 네, 끓는 물 반만. 아, 표지선의 절반만큼. 야, 이게 전이 된다고? 그다음에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런 걸로 불릴 필요 없어요. 바로 쪼개. 불리자. 의외로 잘 쪼개져요. 아, 바로 끊어줘요? 면을? 저거 다 익히면 맛없어요. 그냥 부셔요. 여기다가 이제 넣을 게 뭐야? 밀가루. 밀가루부터 넣으세요. 계란 넣으면 익으니까. 자, 밀가루 조금 수북하게. 요 정도.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그대로 섞으면 돼요. 저렇게만 넣어주면 김치전 반죽이 되는 거예요? 반죽이 되는 거야 이게? 우와. 이러면 준비 완료. 요리는 다 끝났어요.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네. 어이가 없겠지만 이걸 구울 거예요. 뭐야? 김치전이니까. 그냥 이대로 굽는다고? 그렇게 해도 되나? 이야, 약간 도전인데? 한꺼번에 쭉 넣으세요. 대박이다. 기름 넉넉해야 돼요. 아우, 소리가 너무 좋잖아. 와. 가운데부터 이렇게 넣으면서 펴준다는 생각으로 조리하세요. 아, 모양 나온다. 냄새가 뭐. 불은 지금부터 거의 중약불. 이렇게 4분 정도 익혀주면 돼요. 최소한 4분. 그리고 보통 전을 망하는 이유는 아직 안 익어서 뒤집다가 대참사. 기다려. 4분까지 기다려. 약불이야, 어차피. 정말 뒤집고 싶어도 중약불로 좀 기다려야 돼.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야, 이거 획기적이다. 여보, 무슨 요리해? 김치전. 저거. 여보, 집에서 왜 정장을 계속 입고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김치전을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영화나 한편 볼까? 자, 4분 다 돼가요, 4분. 그냥 저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이거 뒤집기 힘든데. 자, 됐어요. 뒤집을 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한 번에 휙 뒤집는 게 살이 안 자네요. 이렇게 기울이면 기름만 쏟아져요. 아, 이렇게 뒤집는구나. 접시 가지 마세요. 아우, 이야. 미쳤다. 저렇게. 자, 됐어요, 잘. 그대로. 따뜻하고 중약불 충분히 익을 때까지. 야, 이거는 뭐 김치전의 혁명 같은 레시피입니다. 야. 아, 예술이다. 어우, 먹고 싶다. 4분.
확인하고 익었으면 뒤집고 또 4분. 4분. 눌러가면서 구워주세요. 4분, 4분. 눌러가면서. 보면은 이게 면인지, 면이라고 해야 면으로 보이는 거지, 그냥 전이에요. 전 잘 몰라. 신기해. 진짜 선생님은 대단하시다. 4분.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시네. 아, 와. 된 것 같아. 그냥 뒤집어 볼게요. 자, 됐다. 와! 댓글 많아. 컵라면 김치전! 아, 진짜 그럴싸한데. 아니, 왼쪽이 오른쪽이 됐다고? 완전 비주얼 김치전이야. 거의 이건 1,800원의 매직이라고 보면 돼. 아니, 나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어.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다. 와, 뭐야? 김치전이야. 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비주얼이 완전 밖에서 사먹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좋아. 간단해서 너무 좋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다. 맛이. 식감은 어떨까? 아우, 막 바삭한 소리 들린다. 바삭바삭해. 야!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바삭바삭, 간도 딱 맞아. 바삭바삭해? 마치 전을 위해서 라면을 누가 만드는 것처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성도가 높아요.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죠? 이게 맛있어.